자, 오늘 5일 동안의 논산 딸기 축제 마지막을 장식할 무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아, 이분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두들기고 다니는 분입니다. 장구의 신 누구죠? 자, 오늘 이 자리 마지막 무대 장구의 신 박서준! 안녕하세요, 박서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드렸고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딸기 같은 얼굴, 이쁜 얼굴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서진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자랐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첫 곡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붉은 입술 들려드렸고요.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. 노래 제목이 지나야이고요. 방금 들려드린 나훈아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시고 정자루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. 지나야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집에 가시면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어요?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
시구나 진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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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사랑했나 진아야 사랑해주실 분들만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내가 이 다음에 진짜 이 몸살에다 장가를 올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진아야 들려드리고 이번에 창고 치면서 신나는 곡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번에도 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. 노래 제목이 헛살았네.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 노래는 저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노래를 듣더니 그치 헛살았지 헛살았지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시던 곡인데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도 괜찮다 싶으면 가시다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헛살았네 들려드릴게요.
원래 안 들려드려야지 그 곡이 뭐지 하면서 집에 가서 검색해볼 거 아니야. 그래서 들려드리진 않고 노래 제목은 춘몽입니다. 그 노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. 근데 날씨가 안 추우세요? 어, 세상에 논산 딸기를 먹으면 원래 추위를 잘 안 타요? 후. 나는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탄데 이런 사람들은 딸기를 많이 먹어야 되나?